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번에 6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공간 디테일 좀 설명드릴 텐데, 이번에는 이제 현관 부분하고 여기 복도 부분 한번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보실 텐데요. 60평대라고 해서 예전 아파트들 보시면은 현관이 굉장히 넓진 않아요. 근데 요즘 현관에서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게 머드룸을 만들거나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거나 신발장 뭐 하여튼 현관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요즘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현관에서는 어떤 부분 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기존의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에 원래 이제 양개형 도어 크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개형 도어 큰 거를 하나의 대형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했다라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그 사이즈가 대략 한 1.3m 정도 되는 대형 도어를 설치하고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은 이제 현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센서등으로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 감지해서 이 센서 도어가 설치가 되는데, 보시면 천정 부분에 이제 두 개, 두 개씩 네 개의 매입 조명과 하부에 간접 조명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실은 조금은 더 확장을 했어요. 근데 보시기에는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는데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측면에 보면 워크인 클로젯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들어와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공사 전 사진 보시면 이쪽 측면이 원래는 그냥 일반 그냥 가벽이었는데, 그 가벽을 철거하고 뒤로 좀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부 수납과 하부 수납을 동시에 할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퀴가 달린 유모차나 자전거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부는 전체를 좀 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이한 게, 보통 시스템 행거 형식으로 많이 설치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와 측면에 이제 두 개의 장을 좀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수납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물건들이 이쪽으로 좀 기댈 수도 있고 옆으로 기댈 수도 있고, 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좀 안쪽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수납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의 형태를 짰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한번 보시면은, 보통 이런 단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바닥을 철거해서 보일러 배관 자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상승하게 돼서 이번에는 바닥 부분은 이렇게 단 차이가 나는 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도 이제 문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었을 때 켜지는 센서형 방식으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 벽면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여기 워크인 클로젯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도어와 동일한 소재로 벽체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게 도배 마감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끝까지 이 하나의 느낌이 날수 있게끔, 이 실제는 죽은 벽이긴 하지만 이벽 자체도 동일하게 도어 소재로 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뒷면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현관문인데, 현관문은 이렇게 필름 작업 정도 진행했고, 벽체와 천정은 도배 작업으로 화이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옆에 측면을 좀 보게 되면요, 측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발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발장 같은 경우는 보통 뎁스가 한360 정도 확보가 되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대략 한500 정도 되는 좀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이유는 상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부의 공간을 좀 넓게 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부 쪽에 신발장을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왼쪽에는 이제 키큰장 계획을 해서 별도의 수납 공간 쓸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래도 이 공간이 그래도 이 집이 좀큰 집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제 워크인 클로젯도 있긴 하지만 측면에 이렇게 넓은 이제 이런 어떤 선반의 형태의 공간이 있고, 또한 이렇게 보시면 대형 거울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좀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전체 평형하고 좀 같이 밸런스 맞게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부 같은 경우도 조금은 크게 이제 개방감 있게 바닥을 띄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복도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는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뒤에서 한번 볼게요. 거실 쪽에서 쭉 보시면은 실제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복도 길이만 약한 10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복도를 형성하고 있고, 또 역시나 평형에 맞게끔 전체 폭 자체도 1.5m 정도 되는 넓은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도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조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이 조명이 꺼져 있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은은한 조명, 이 천정에 있는 간접 조명으로 전체 조명을 보통은 다루겠지만, 조금 전처럼 이렇게 환하게 쓰겠다 하면 이렇게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을 다 같이 켰을 때이 복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밝은 느낌이 연출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평형이 일단 50평이 넘어가게 되면은
복도도 하나의 공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복도 공간도 조명이나 마감재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정 같은 경우에 이런 간접 조명을 좀 하시면 그래도 공간이 살아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도를 통해서 쭉 오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들이 나오게 될 텐데, 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2mm 몰딩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어만 봤을 때는 어디가 방이고 어디가 욕실인지 좀 가늠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이쪽 측면이 방이고 여기가 바로 거실에 있는 욕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제 가벽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현관이 기존에는 좀 넓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넓었는데 지금 양개형 도어가 두 개나 있을 정도로 넓은 출입구였는데, 그 실은 큰 도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공간들이 생기게 되겠죠. 현재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이쪽에 있는 이 벽체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원래는 여기가 없던 공간인데 새로운 벽체를 형성해서 공간 분리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이제 신발장 쪽에서 쓰는 워크인 클로젯을 만들었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거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장과 스타일러 오브제를 넣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데드 스페이스로 죽을 수 있는 공간을 T자형 가벽을 설치를 해서 거실 쪽에서 사용하기 좋게, 그 다음에 또 현관 쪽에서도 사용할 수 좋게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긴 한데, 일반적인 뭐 9mm, 12mm 몰딩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간살 도어로 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현관 복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